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저자 문수민 작가입니다. 금은보화 금고열쇠 작가 문수민 작가입니다. 날씨가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코로나로 힘든데 또 여름이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여러분들 일하기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전자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1억번 상가분양 영업비법 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1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억번 상가분양 비법 노트 안에는 첫 달에 제가 1,300만원을 벌었었거든요. 어떻게 문수민 작가가 영업의 일도 모르면서 1,300만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떻게 해서 영업에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1,300만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었는지, 상가 분양 영업에 대한 비법을 책 속에 담아놓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하면서 한 달에 5천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게 되었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게 된 계기는 덕천동에 있는 유코와 커피숍 18억을 계약하면서 수당을 5천만 원을 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을 벌게 되었는지, 문수민 작가가 뭐 어떤 비법이 있어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게 됐는지, 3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벌게 되었는지, 영업이라는 게 영업 사회가 어렵잖아요. 상가 분양을 하면서 문수민 작가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자책, 이번에 출간하게 된 전자책 1억번 상가 분양 영업 비법 노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단돈 만원이 여러분의 1억을 벌어줍니다. 문수민 작가가 3년 동안 1억을 벌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가 분양으로 힘든 문제들, 또 오늘은 어떤 고객을 만나야 되지? 또 고객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오늘은 어떤 고객님을 또 만나러 가야 되나, 정말 갈 데가 없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3년 동안 하면서 3년 동안 상가 분양 일을 하면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 반까지는 진짜 3년 동안 단 한 번도 퇴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모든 노력의 대가는 하늘에서 다 내려주는 것 같아요. 노력은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력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알기 때문에 복은 내려주고, 그리고 내 상가를 사줄 주인은 꼭 있다. 언젠가는 1억을 벌 수 있는 은인을 만나게 되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3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수민 작가는 상가 분양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계약을 못하면 어쩌지? 계약이 안 되면 어쩌지? 기본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한 그 수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상가 분양 영업을 하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마인드셋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또 그렇게 상가 분양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달달이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1억을 벌었던 1억번 상가 분양 영업 비법